자, 시작해보아요. 자, 지난번까지 했었던 작품 문제 프리부터 먼저 쫙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법을 하기로 했었던 거. 아, 그리고 그 얘기도 좀 해드릴까? 어차피 문제도 영상으로 봐야 되니까 클리닉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각자 자기 시인이 올 수 있는 요일 정했죠? 그럼 와서 뭘 하게 되냐면, 자, 오면서 들어오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쪽에 보면 책장이 여러 칸으로 구분된 책장이 있을 거야.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거기에 고1-화라고 써놓은 칸이 있을 거야. 참고로 거기에서 자기 이름이 붙어있는 파일처를 들고 클리닉으로 지정된 강의실로 가는 겁니다. 가서 총 3가지 테스트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어그리 테스트. 준비해 주셔야 될 건 11회차부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랑 했던 말은 지금 벌써 14회차 넘어가고 있었고 지금 나머지 두 친구는 여기까지 못 온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일단 기점을 맞춰서 그냥 통일을 해버린 상태니까 어휘 테스트 다시 본다고 슬퍼할 일은 없잖아, 그치? 오히려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그래서 11회차를 준비해서 지금 어휘 테스트 자체가 뭔지 1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 쳐봤죠? 11회차를 준비해서 토요일로 설정한 친구들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나 이제 화요일로 와야 되는 친구들은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와서 클리닉을 치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어휘 테스트 11회차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독서 테스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독서 테스트는 뭐냐면 독서 지문을 하나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지문을 OX로 맞춰가면서 OX의 근거들을 쓰는 훈련을 하는, 즉 지문 독해 훈련을 거기서 좀 추가로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정규 수업 때는 문학에 집중을 할 거고 문법에 집중을 할 거다 보니까 독서를 좀 볼 시간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것도 별도로 만들어 놓은 테스트고요. 이거는 1화차라고 되어 있지만 너희가 준비할 건 아니지. 그냥 지문을 딱 보고 지문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세 번째 미니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미니 모의고사는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모의고사가 45문제짜리 80분 동안 치르는 모의고사인데 이거를 압축해서 3분의 1 버전으로 뭐 문학, 독서, 문법, 화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15문항도 역시 풀고 점검까지 다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단순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었고 풀었으면 틀린 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틀린 문제들에 대한 점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모두 마친 다음에 점검표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 점검표를 쓰는 양식은 선생님이 다 준비, 선생님이 다 수기로 써놨어.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 안내지를 보면서 선생님 안내를 따라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점검표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어휘 테스트는 몇 점이었고 틀린 단어는 뭐였고 그건 뜻이 이런 거였다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독서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내가 점수를 몇 점 받았고 여기서 내가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웠다 라는 걸 정리할 수 있게. 물론 미니 모의고사도 총평 포함해서 그리고 또 문항별 점검표를 다 만들어 놨어요. 내가 이 시험지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였다라는 걸 첫 번째로 쓰시고, 예를 들어 아 내가 확실히 독서 문제를 풀 때 독서에서 과학 지문은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 것 같아. 그런 멘트들이 있어야 선생님이 그걸 보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 줄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총평을 쓰시고요. 또 문항별로도 내가 뭐 12번 문제를 틀렸는데 요거는 A라는 지문을 B라고 잘못 이해해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쓰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요거까지 해가지고 점검표를 딱 제출하면 클리닉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 클리닉 용지는 여러분들 담당하신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담당이니까 선생님이 점검표를 보면서 우리 동영이가 이번에 점수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한 두 번 정도 보고 나면 어느 정도 결이 보이겠죠. 아 어떤 게 좀 어려워하는구나. 어휘 암기는 괜찮은가? 독서 치문은 괜찮은가? 모의고사 풀이는 괜찮은가?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는 또 클리닉을 별도로 제안을 할 거예요. 너는 이번 주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줄 테니까 한번 더 풀어보지 않을래? 라는 식으로 주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진행되는 게 뭐다? 정규 때의 클리닉일 거야. 그치? 그럼 선생님, 내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신 때도 요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신 때는 또 클리닉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 요 두 개는 기존대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계속 이어가도 돼. 이거는 이제 꾸준함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세 번째가 바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과 교과서가 다르고 또 진도가 다르고 범위가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신 범위에 맞는 과제집을 딱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 풀라고 세팅을 해드릴 거야. 그러면 그때는 요거를 딱 풀어서 요거처럼 만들면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교과서별 그리고 작품별로 다 다른 내용이 들어갈 거라서 요 부분은 선생님이 선정까지 끝내놨고 여러분들이 할 거는 준비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어느 단원이 시험에 들어간다는 걸 확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돌입하게 될 테니까 내신 대비 시간표가 돌아가는 시점부터는 클리닉이 요렇게 바뀔 거고 어쨌든 1, 2번 영역은 계속 꾸준하게 보면서 정규 때는 미니 모의고사를 볼 거고 내신 때는 범위에 대한 과제를 볼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뭐 이제 처음이라 선생님이 설명해 드려도 아직 질문도 뭐 없을 거야. 그렇지?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한번 해보고 선생님도 계속해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 하면서 바꿔나갈 거예요. 뭐 지금 클리닉을 하는 분위기라든지 또 뭐 뭐가 있을까 테스트의 내용 같은 것도 또 계속해서 레벨업을 시켜 나갈 테니 다들 얘기 들어서는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클리닉을 하려고 하는 이유들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선생님이 너희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아예 그냥 학원에 오면 다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걸로 하는 게 선생님의 목표다 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여기서 이제 1인 학교들이 조금 있어. 그치? 경문고나 보성연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일단은 내신 대비 자체를 같은 교과서를 쓰는 다른 친구들하고 일단 묶어서 시작을 하게 될 거야. 오케이? 시작을 하되 분명히 진도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국현쌤이 수업하시는 강의실에서 별도로 따로 커버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메인 수업은 똑같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따로 별도로 찢어서 수업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아무튼 1인 학교는 그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아, 설명이 길었어. 자, 이제 수업 시작해볼까? 설명하다가 시간 다 30분 가네요. 네. 자, 문제 풀이로 들어가 봅시다. 자, 페이지는 163페이지부터 열어주시면 돼요. 3포 가는 길 같아, 이거야. 3포 가는 길. 작품 내용 다 기억나시죠? 우리, 누구누구였지, 주인공이? 그 영다리, 정씨, 백화. 그리고 우리 백화의 본명도 다 알죠? 본명이 뭐였더라? 김정리였냐?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맞아, 이정례였어. 김정례가 아니고. 아무튼 우리 정례 아가씨.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의 백성 사람들의 어떤 소외 과정을 묘사한 작품이다 라고 했었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모 빈칸 채우는 정도의 문제는 선생님이 쑥 넘어가고 싶어요. 딱히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면 301번부터 적금이 들어간다. 301번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항상 중요하죠. 왜냐, 작품에 무슨 문제? 서술형 특징 문제야. 선수상 특징 문제는 이 문제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나머지 맞는 선택지들이 하나같이 다 중요한 녀석이 되겠지. 선생님 우리 교과서에 만약 3포 가는 길이 실려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 학습 대상이 되는 겁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간결한 대화를 통해 사건 전개의 속도감을 주고 있다. 자 선택지 구성 잘 봐. 대화가 간결하다는 얘기는 길게 이어지지 않고 짧게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효과는 뭐다? 속도감이래요. 일단 이 말이 맞는 것부터 확인해볼까요? 말이 긴 게 아니라 짧게 끊어치면 작품의 속도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당연하게도요. 실제로 질문 속에 보면 여비 있어? 맞으시 됩니다. 청원 있어요. 어디로 가려고? 아니 어디든지.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쵸? 자 질문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므로 1번 오케이 잡으시면 되겠고요. 2번 주로 대화나 행동 묘사를 통해 극적 효과를 얻고 있다. 잠깐만. 대화, 행동 묘사. 우리가 배운 어떤 용어잖아 이거지. 무슨 제시라고 했었죠? 이런 거 무슨 제시라고 한다? 나이스 간접 제시. 이거 그렇게 하죠. 간접 제시의 방식을 주로 사용했고 이 간접 제시는 극적 효과를 주고 있지. 극적 효과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극적인 게 뭐 반전이 이루어져서 갑자기 빠밤 네가 범인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뭔가 극으로서의 성질 인물 사건 배경 갈등의 양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식 그런 것들 드러내는 거. 당연히 대사와 행동이기 때문에 극적이다 라고 말하는 건 문제 없죠. 오케이?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뭐냐 어떤 문학적 영향을 전달하는 문학 갈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그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화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렇죠? 끝났습니다. 극적인 거 맞고요. 3번 말끝을 흐리는 표현을 통해 감정 표현의 여운을 드리고 드러내볼게요. 자, 말끝을 흐린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용어로 바꿔볼까요? 생략 법은 가로를 칠게요. 생략에 해당하는 표현 방식이죠. 그러면 생략한다는 얘기는 말을 줄여버린다는 말줄임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줄임표를 사용하면 당연히 뭐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 여운은 남지. 여운이라는 게 뭔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다 완결되지 않아서 아쉬운 듯한 느낌을 주는 걸 여운이라고 하잖아. 그지? 이 작품에서는 어떤 부분에 그런 게 있었지? 자, 근거를 정확하게 잡자. 뭐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점점점 책 며칠이나 견이나 점점점 일자리 있으면 어디든지 점점점 아무도 점점점 안 가나요? 엄청나게 많았죠? 자, 이렇게 해서 뒤쪽에 뭔가 대사가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해주는 장치들이 존재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네요. 그쵸? 자, 넘어갑니다. 특정 행동을 통해서 상대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지. 자, 특정 행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것이 상대에 대한 인물의 심리야. 상대에 대한 인물의 심리래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문제 푸는데 선택지에서 상대, 객체, 주체 이런 식의 말들 나오면 반드시 찍고 가라고 하셨죠? 그걸 찍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는 누구고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무엇이며 그때 그 행동은 무엇인가를 지문 속에서 찾아보자. 지금 이 선택지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였을까? 바로 우리 누가 샀더라? 삼립빵 두 개하고 찐 달걀이라고 하는 걸 샀지. 그치? 빵과 달걀을 사는 행동이 있었어. 그 행동을 통해서 상대는 누구? 백화? 백화에 대한 영갈의 심리를 드러냈지. 난 네가 좋아. 호감? 유대감? 이런 식의 말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녀와 함께 다음 미래를 기약하고 함께 이동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찾을 수 있죠. 다음은 5번인가 봐요. 감각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서정성을 드러내죠. 자, 감각적 표현. 얘들아, 감각적 표현이라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걸 보고 감각적 표현이라고 부를까? 이거 뭘까? 참고로 우리는 이런 작품을 배웠어. 달밤엔 이런 얘기가 제격이지. 같이 가려나 동이? 그거 누구죠? 메밀꽃필무렵 기억나십니까? 메밀꽃필무렵에 나타났던 표현이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이라고 하는 건 뭘 사용하는 걸 말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공감각과 같은 다양한 심상들을 사용했다는 뜻이야. 문학 문제의 선택지에서 감각적이다 라는 게 나오면 어우 느낌 있는데? 이렇게 찾으면 곤란한 거예요. 느낌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느낌이 아니라 시각이 존재하는가 청각이 존재하는가. 그럼 얘들아, 선택지 중에서 가끔 이런 선택지도 보이거든요.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동원하여 표현 대상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라는 말이 맞아 들어가려면 최소한 감각이 몇 종류 이상 있어야 될까? 두 종류는 있어야죠. 다양하려면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개만 있어서는 안 돼, 그지? 시각과 청각에 사용됐든, 청각과 후각에 사용됐든 간에, 어찌됐든, 이런 구체적인 용어랑 연결시켜 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서정성을 드러냈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은 서정적이지 않아요. 작품이 서정적이 되려면 어떤 느낌? 정서 표현에 집중해야 되겠지, 그치? 외로움, 슬픔, 놀람, 이런 것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 작품은 계속 소외되는 인간들의 모습을 되게 뭐랄까,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던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좀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길게 살펴봤어요. 자, 302번부터 304번까지 있는 164페이지 질문 있으면 먼저 해주시고요. 지난주랑 똑같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으면 패스할까요? 지금 두 사람이 더 있으니까 따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자,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론 지금 안본 부분이라 약간 붕 떠있는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라 맞았건 틀렸건 간에 그런 상관없이 내가 문제를 풀 때 골 때렸던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았는데 2번하고 3번 중에 고르다가 3번 찍어서 맞았어. 그러면 그건 맞은 건가? 그건 맞은 게 아니지, 그치?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질문해 주시라는 거야. 물론 거꾸로 틀렸는데 나 이거 왜 틀렸는지 알아. 내가 그때 졸았나봐.
이건 너무나 답이 3, 이 녀석이었는데 잘못 선택한 것뿐이야. 그러면 그건 질문할 거리가 안 되는 것이죠. 되셨죠? 질문은 그렇게 합시다. 넘어갈게요. 자, 165페이지요. 없나요? 오케이, 딱히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남옥 챕터로 넘어갑시다. 남옥. 바늘 건너뛰는 바람에 많은 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중이에요. 자, 참고로 지수는 이따 쉬는 시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할지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잠깐 기다려요. 우리 이거 했었나 근데? 아, 했구나. 했었지. 했나? 정신 차려. 아니야? 이따 얘기해. 아무튼 자, 봅시다. 선생님 가끔 그래요.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선생님이 이제 시스템 맡기고 이제 너희들 내신 대비 자료 모으면서 고3자료 막 끌어모으고 모의고사 준비하고도 근데 자료 또 만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부족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어제 한 일, 오늘 한 일이 잘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해요. 이제 메모에 의존하게 됩니다. 내가 어제 한 일조차 내가 메모한 걸 보고 알아. 그래서 메모를 한 거 보고 그 다음 단계의 계획이 요거니까 이걸 하는 거지. 그래서 당장 이틀, 3일만 지나면 미안한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하기 전에 보고 와. 아, 내가 수업을 여기까지 했고 그렇지. 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선생님은 슬슬 이제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건가 봐. 선생님이 이제 어느덧 앞자리가 4가 돼버렸거든. 되게 섭섭하고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지. 이제 뭔가를 주술 때마다 으으 하는 소리가 나고 어디 지나갈 때 어디 보자 하면서 자꾸 노래 부르게 되고 양말 신을 때 꼭 그거 하지 않아요? 어허 양말이다 그래서 뭔가 노래하면서 그러잖아. 아저씨들이 딱 그러잖아.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아저씨가 되나보다 싶은 느낌. 한번 얘기했었나? 결정타. 예비군, 그러니까 민방이라고 너희들 혹시 알아요? 민방위. 군대 체제가 뭐냐면 이제 너희 남학생들은 좀 있으면 군대 가겠죠? 혹시 안 갈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하시고요. 자, 군대를 갔어.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예비군이라는 게 돼. 그래서 사냥차까지는 훈련까지 뛰는 예비군이야. 나가서 이제 훈련하라고 하면 며칠, 한 4일 동안 불려가서 가서 훈련 뛰고 와야 돼. 그리고 또 이제 7년차까지, 이제 4년부터 7년차까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생존 여부만 확인하는 예비군이야. 이렇게 됐다가 그 예비군이 끝나고 나면 민방위가 돼요. 그럼 민방위 때 뭐 하냐? 그냥 어떻게 뭐 그 지역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하면 이제 추석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방위 하고 그 민방위가 40세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자, 민방위 소집 해제 통지서가 잘 나왔어요. 당신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신 거 잊지 않겠다. 이제 지역을 지키는데 힘써 주시고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셔요 하면서 문자 통지가 하나 날라와요. 근데 봤는데 처음에는 그게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아서 너무 기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었거든. 섭섭해요. 이제 나를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당신 따위 이제 필요 없어 라는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서운해 퍼지고 그래요. 생각보다 그런 날이 빨리 올랍니다 얘들아. 인생은 짧아. 고일도 짧아. 엄청 짧단다. 아무튼 그렇다. 나무 308번부터 가봅시다. 자, 168페이지 질문. 309번. 자, 309번 같은 문제. 그리고 앞에서는 이미 넘어가 버리긴 했지만 몇 번 연서냐면 다 앞에 작품에 306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긴 해. 사자성어. 그리고 식당 문제야. 기억하자. 기본적으로 사자성어 속담 문제는 고1 레벨의 내신에서 가장 많이 활용돼요. 오케이? 그리고 물론 이제 수능 문제에는 더 이상 속담이나 사자성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3년 됐어요. 안 나온지요. 4년 전까지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안 나와서 뭐지? 한 번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도 올해도 계속해서 사자성어 문제는 수능이 문제가 아직 나왔어.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일 짜증내는 그 문화법이 있지. 어휘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편이지. 뭐 어쨌든 사자성어 속담 문제는 아무튼 내신인데요. 이 녀석은 키워드가 그거야. 알면 개꿀, 모르면 좀만 그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수를 늘려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아는 만큼 작품은 쉬워지는 법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전 문학을 읽을 때도 속담이나 사자성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테니까 급이. 자, 이 녀석은 아마 뜻을 좀 알려드리면 웬만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자, 309번 선택지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은 이 문제의 이론이 이거야.
독일을 A에 대한 남편의 생각이라고 했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냐? 오키도가 활동할 당시에는 별다른 평가도 하지 않았는 우선 사후에 높이 평가하는 걸 보면 예술에 대한 평가에는 자 키워드는 이거죠? 일정한 원칙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지금 이 사람이 비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일정한 원칙이 없다. 원칙이 없는 상태를 말해주면 속담을 가져오고 싶은가 봐. 자, 선택지 읽어봅시다. 1번, 용문에 오른다 라는 말이 생각나는군. 자, 용문은 참고로 그 앞에 이 글자를 집어넣으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될 거야. 등, 용문. 용문에 오르다를 한자로 바꾸면 등, 용문이야. 여러분들 산에 오르는 건 뭐라고 그래? 등산. 용문에 오르는 건 등, 용문이야. 그럼 용문이 뭔데? 출세잖아, 출세. 출세길에 오르다라는 뜻이지. 등용문. 훌륭한 사람이 되다, 출세길에 오르다. 이 정도의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2번은 이건 약간 느낌으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고양이 쥐 사정 보듯이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끝장낼 거면서 요리조리 봐준답시고 장난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보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3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건 어느 상황에서는 말이죠. 까마귀가 날아가는 사건과 배가 떨어지는 사건은 독립시행입니다. 그렇죠? 수학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 두 개의 사건이 우연히 겹치는 바람에 그 두 개의 사건을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즉 별로 상관이 없는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참고로 예전에는 이제 이거랑 똑같은 말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이밭에서 밭에서 갓끈 매지 마라. 수박밭에서 신발끈 매지 마라. 다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하는 엇특정한 행동이 거기로 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뜻입니다. 4번,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건 사자성어로 보고 있지 않니? 큰 그릇, 한자로 큰, 대, 그릇, 기, 늦을, 만, 이룰, 성. 대기만성. 대기만성을 하니까 오히려 더 알고 싶죠. 원래 그릇이 클수록 그 그릇의 완성은 늦어지는 겁니다. 어떤 친구의 어떤 학습 정도나 혹은 뭐 멘탈의 능력 이런 것들이 그릇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뜻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5번 이거 뭔데? 5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우선 거리가 있는데요, 귀에다 걸으면 그걸 귀걸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코에 걸면 코걸이. 참고로 이걸 사자성으로는 알아두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현령, 귀현령 똑같은 말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 이가 무슨 한자죠? 이. 귀 이자예요. 비. 코 비자죠. 비음할 때 그 비. 이비 인후. 이비 인후과 거기가 여기죠. 아무튼 5번이고요. 어쨌든 이 5번 선택지도 원칙 따위 없이 여기저기 둘러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이 5번이 되는 것이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한번 배웠어.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야. 틀려도 돼. 틀려도 되고 틀린 상태에서 다음번에 또 나왔을 때만 안 틀리면 돼.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해주면 다 내 거지 이제부터, 그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09번 문제 해결됐어요. 나머지 넘어갑니다. 끝났네요. 자, 숲의 그 파트에 먼저 몇 문제 안 되지만 통곡할 만한 자리 173페이지 질문 있을까? 통곡할 만한 자리 딱히 없나요? 오케이. 자, 굳이 힘 빼지 맙시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파수꾼 작품도 우리 같이 봤었죠. 파수꾼은 페이지가 17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이강백의 파수꾼. 수능이나 구출 이런 데서도 너무 많이 나왔던 작품이라서 나중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질문부터 해봅시다. 178페이지. 질문 없으면 325페이지에서 잠깐 멈추자. 자, 여기서 하나만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작품에 관련된 극이었죠. 극갈래의 기본적인 지문 구성 양상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선택지에 보면 방백, 지문, 독백, 대사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기본적으로 극갈래 구성 요소를 잠깐만, 정말 기본적인 거라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그게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대사, 해설,
지시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대사는 말 그대로 등장인물이 하는 대화들을 대사라고 부르죠. 해설은 뭘 말하는 거죠? 해설은 줄글의 형식으로 무대나 아니지 줄글의 형식이라는 말 쓰는 좀 그렇고 어떤 작품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서술해주는 그런 구성. 뭐 A라는 극이 있어. 그럼 그 극은 뭐 무대 구성은 단에서 한 1m 이상 높이 올려서 무대를 구성하며 등장인물은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뭐 그런 식의 설명들이 있는 거. 맞죠? 그런 것들을 보고 해설이라고 부르고. 지시문은 뭐라고 하죠? 보통 지시문은 요거 기억해? 요 두 개를 헷갈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시문은 이렇게 괄호 쳐져 있는 애들을 보고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사 지시문이라는 게 있고요. 행동 지시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이 대사 지시문은 뭐? 예를 들어 가지마 라고 하는데 가로 열고 격정적 어조로 가지마 그러면 가지마!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또 가지마를 외치면 또 가로 열고 쓰러지며 운다 라고 했으면 그건 행동 지시문이 되는 거야. 안 어렵죠? 자, 해설은 기본적으로 어떤 무대 전반 구성 장면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시문은 보통 인물들의 대사와 연결된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어 있다.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이 대사라고 하는 녀석이 다시 한번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는 사실이지. 대사의 경우에는 대화라는 게 있고요. 독백이라는 게 있으며 방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 정의를 잘 놓자. 대화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대화라고 부르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혼자 하는 걸 대화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봐봐. 결국엔 이 두 개가 남네요, 그죠? 이 두 개는 공통점이 혼잣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독백도 혼자 하는 말이고요. 방백도 혼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건 어떤 걸 보고 독백이라고 하고 어떤 걸 보고 방백이라고 부를까? 그걸 구분해야겠죠. 독백이 뭘까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없어? 차이점. 독백은 혼잣말이고 방백은 보는 사람이고. 나이스. 자, 혼잣말인데 그걸 해야지. 독백은 그러니까 이걸 기준은 관객이라고 칩시다. 관객이 인지되지 않는 오케이? 아! 인지라는 표현 그렇다. 관객이 염두에 두지 않은 이렇게 쓸게? 찐 혼잣말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더 쉽겠다. 찐 혼잣말이 독백이에요. 오케이? 그럼 방백은 뭔데요? 적어도 관객에게는 들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을 보고 방백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자, 뭐 대사 상황에서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동영이가 막 달래. 난 죽이 싫어. 그럼 그 상황에서 자, 화면에 무대가 다 꺼지고 선생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면서 아씨, 죽이 싫은데 혼자 먹고 싶은데 이러고 있으면 뭐 한 거야? 독백한 거예요. 그쵸? 근데 방백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내가 먹는 거잖아. 내가 샀잖아요. 내가 먹어야지 왜 얘기 줘요? 말이 안 되잖아. 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방백이죠. 그거 되십니까? 저는 약간 극단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이해는 쉽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독백하고 방백 구분하는 게 은근슬쩍 시험 요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설명해봐 드렸어요. 대사 해설 지시문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대사에서 독백, 방백, 대화라는 게 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기억은 지문이었죠? 그러니까 지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지문은 지시문의 약자입니다. 허락을 쳐져 있으니까 지시문이지 뭐. 어렵지 않게 풀리길 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문제 3개밖에 없어요. 자, 질문이 없으면 327번에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한 명의 연기자가 다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거 지금 누구 말하는 거죠? 천장이자 해설자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2번, 해설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을 모두 설명하고 있다. 절대 아니잖아. 그런데 참고로 소설이라면, 만약에 이 작품의 갈래가 소설이었다면 소설에서는 누가 등장한다? 서술자가 등장해. 그래서 서술자가 이 인물들의 행동을 서술해주는 거야. 그게 맞지? 또 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등장하나? 시적 화자가 튀어나와. 그래서 정서를 표현해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시, 다른 말로는 운문 갈래라고 하고요. 소설, 산문 갈래라고 하죠. 이 소설의 갈래들은 공통점이 뭐냐? 대리자가 존재한다는 게 공통점이야. 그런데 차이점. 극작품에는 이런 대리자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대신에 누가 인물과 정서를 드러낼까? 등장인물의 뭘 통해서?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근본적인 차이점이야. 그래서 요 시스템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드시기도 해. 다음 중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 문제 안에는 이런 논리가 숨어있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차이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규명하라는 문제는 요즘 나온 패턴은 아니지만 알아두길 바랍니다. 아무튼 해설자가 인물을 모두 설명한다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3번 소품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건 맞지만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없었죠. 또 4번 외압묘사 없었죠. 5번 효과음을 사용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나락으로 빠져버린 인물의 심리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람소리가 사용됐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181페이지 329번 같은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 상인을 전제로 하고 공간의 제약이 있고 대사에서 지시문의 세 가지 요소를 아까 말씀드렸죠? 있었고 작품 속에 드러나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근데 서사관례와 구분되는 갈래적 특징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문제의 의도는 서사갈래랑 구분되는 그러니까 서사관례와의 차이점을 잡으라는 거잖아. 근데 서사관례나 극갈래 모두 갈등을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된다는 건 공통점이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 마지막 5번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과 갈등을 직접 보여준다. 이거는 서사관례와 구분되는 특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지, 그치? 됐고요. 330번 다 괜찮았어? 모르는 사자성어 없었고요? 넘어가도 괜찮은 거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분? 추가? 보완해도?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 18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네요. 딱히 없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클리닉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하고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에 대한 빠른 피드백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현재 시각 53분인데 그냥 55분이라고 치고 10분 정도 7시 5분에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잠깐 좀 정신 좀 차려주시고 쉬시고요. 잠시 후에 문법 한번 돌입해 보도록 합시다. 잠깐 시작할게요.